여기 연구원들한테 굉장히 좀 우울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뭐예요, 나가서 그러면? 보시면 예. 예. 어, 나가서. 아, 예. 네. 여기 박사님들이 연구하시는 시설들이 다 이쪽에 그렇죠, 있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갖고 이제 누리호 개발하시는 분들이 예. 발사 때만 되면은 예. 저 발사할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.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무슨 일이 있나 이러고 뛰쳐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날씨가 어떤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하늘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 진짜로. 예. 어떻게 보면 리조트 같은 느낌이 네, 있지만 맞아요, 맞아요. 여기에 멧돼지가 나와요. 아, 멧돼지는 여기 그 나물선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이 네, 길에 네.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말이 나온다고요? 예, 멧돼지가 아, 많이 나오네요. 기가 안 예. 멧돼지가 되게 커요. 아, 예, 그래요. 예, 엄청 큰 멧돼지인데 예. 그래서 문자로 멧돼지가 나오면은 멧돼지 나오는 거 조심해라라고 아, 얘기도 하고 그래요? 한때는 뭐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. 왜요? 예, 멧돼지 만나면 안 되니까 아, 예. 위험하니까. 예, 아무리 자연 예쁜 자연에 있다 보면 또 그런 위험 또 안 되는데 여기 못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보시면 아름답지 않습니다. 아, 않을 것 같아요. 예. 약간 위험 요소가 있네요. 맞습니다. 우리 그러고 보니까 이분 뭐 하시는 분이 묻지도 않고 그냥 집 보여달라 했어. 갑자기 막 라면 먹는 거 데리고 와가지고 비가 좋은데요 막 달력이라면서 우울하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. 저 본인 소개 좀. 저 누리호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. 아~ 막 그런 여기에 나오는 그 영상들 예. 막 발사할 때 나오는 예. 막 그 다 우리가 보는 영상들 예. 다 본인이 제 손을 다 거쳐서 아~ 예.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. 진짜 이 연구원에서 진짜 몇 안 되는 문과 출신. 어, 어쩐지. 아, 약간 느낌이 달라. 네. 토크에 약간 결이 다르고 네, 느낌이 네. 달라요. 네. 우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오. 원래 언론고시 준비하고 아, 이게 그리고 SBS도 떨어졌어 갖고 SBS를 이렇게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많이 새롭겠어요. 예. 예. 이게.